옛날에 어른들이 산에 가면은 그냥 꽃 같은 것도 그냥 따 먹고 비 오면 비물도 한번 먹어보고 눈이 오면 눈도 먹었다고 들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1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집중 숙의 과정도 거치고 또 집중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거쳤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상향적 정책을 만들었다 하는 게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를 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를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석탄 발전소 중 노후화되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개 자동차나 산업 단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활 태도에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 18%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나오는 총량이 12%라면 얼마나 이것이 양이 많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그 생활 패턴, 즉 생산과 소비,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써가면서 다 같이 협력해 가길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한중 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 아주 중요한 그 협력 분위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유엔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로 세계 푸른 하늘, 맑은 공기의 날이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에 관해서 동북아의 그 지역 협력, 이를 위한 그 다자 협약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은 이 높은 환경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눈높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정책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이 모두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친구 생일 선물 같은 거 줘야 될때 일부러 텀블러를 선물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너도 이제 환경 보호를 해서 앞장서 보자 이런 의미로 뭐 선물을 되도록이면은 쓰레기를 좀덜 발생시키는 거, 에너지를 덜 발생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도 삶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뭐 전기 아끼는 거, 그러니까 방에서 나올 때불 끄는 거, 그다음에 냉방, 난방 온도를 좀 적절하게 맞추는 거, 그다음에 될수 있으면 대중교통 타는 거,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할게요.